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우리 통역 해주시는 분 오셨는데요. 의자를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의자. 자, 그 다음에 찬송가 어떤 거 할까요? 545장 피십니다. 535장. 자, 이거는 우리 강연, 우리 음악 전도사님이 리드해 주시겠어요? 545장. 마이크 하겠습니다. 겨울이라서 겨울이 아니면 강가에 갈 텐데 겨울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수영장 실내 수영장에서 침례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 검수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막 오래 걸리는 거고 막 한 달 정도 그죠?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에 맞춰서 목사님께서 세례식 해주실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긁어는 건 430장. 괜찮죠? 아멘. 그죠? 아멘. 아멘. 그죠? 네, 좋습니다. 왜냐면 100년을 더 해봐야 돼. 그 저작권이 100년 넘은 건 괜찮거든요. 다 좋습니다. 주와 같이 긁어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오늘 그러면은 몽골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지내는데 보냈는데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전도사님들 임명식도 있고 안수식도 있고요. 원래는 한 명만 주님이 전도사로 청년 전도사, 음악 전도사를 임명하셔서 그 임명장을 우리 도장 찍고 쓰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다시 한 장만 갖고 오고 지역 교회의 담당자님들, 전도자님들 그 임명장, 그죠? 그것만 쫙 갖고 왔는데 여기서 벌써 관계 전도사님, 전도부 전도사님, 그리고 미디어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을 더 임명하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일본에서 임명장 드리고 오늘은 안수식만 있습니다. 먼저 회개기도 한 다음에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 있는 분도 여기 두 개 자리 있어요. 자리 두 개 있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영원의 목숨 영사하는 모든 사탄 마이스를 성이 불러 들어서 베드로 후서의 정사들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막을 수명하느라 가라반나 가라보 올랄락 가라보 예레기레베 영마라반샨 나라바싼 가라보 주여 감사합니다. 알라 가라보 올랄락 가라보 예레기레베 영마라보 오사소사소 이지지지지지지지 오사소소소 예수님의 우리 모두의 영혼육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마이스를 성이 불러 들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막을 수명하느라 예수님의 오셔가르바 오사 슬픔의 영과 울증의 영과 사사를 중독의 영과 아야야야야 오야야 아야야 오야 술중독의 영과 이라가라바야 마라바산나라바나가라바 오셔주 괴로움의 영과 아야나가라바 오셔주 근심의 영과 걱정의 영과 의심의 영과 아야나가라바 판단의 영과 비판의 영과 정죄의 영과 성에 불러터졌어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수명하느라 아라바나가라바야 마라바산나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이슈케르비야 마라바산나라바산나라바샤샤샤 예수님 이 빌딩과 오셔주 이 장소와 이라가라 우리 모두의 영혼육과 파괴 내려오는 모든 사탄의 신을 성에 불러터졌어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수명하느라 예수님 오셔가라바야 마라바 올라바스로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신을 성에 불러터졌어 우세정사전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마가 수명하느라 알라가라바 양마라바 샹나라바 샹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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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몽골의 역사는 모든 사탄하시들은 속이 불러태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라 가인나가라바 양마라바 샹가라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셔셔셔셔 성경으로 성경으로 아버지 성경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소서. Yeah.
성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몽골, 또 이 몽골이 원래 탱그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나라였는데 역사 중에서 불교도 믿게 되고 또 잡신들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었기에 몽골에 많은 신앙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울란바토르에 주님께서 글로벌 처치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러한 선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어제는 또 우리 고아원에 있는 이쁜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드리고 주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선물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한 귀한 사역을, 심부름을 저희들에게 시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주님의 군사들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가려 하는 곳에 성령님과 함께 저희가 전진을 하는 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특별한 예배입니다. 몽골에서 또 주님께서 명령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지교회 세우라고 하셔서 저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지교회 세워지는 첫 번째 예배인데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 글로벌 처치 담임 목사님이신 피라베 목사님의 입과 혀와 저희들의 귀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가 그 귀한 보석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통역하는 우리 자매님 와주셨습니다. 통역할 때에 그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임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숙소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빅터와 우리를 안내해줬던 우리 가나 자매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10대 청소년들 만난 청소년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어제 만난 고아원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또 선생님들, 고아들의 또 부모님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몽골에서 담당할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We are recording this and every time we upload on YouTube. And do you mind if your face on the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녹화를 하면요 유튜브에 올려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교회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경하시는 분 화면이 나와도 되나요? 그냥 안 돼. 굳이 나와야 될까요? 아, 그래요? 나오면 좋아요. 나오면 좋죠. 왜냐면 몽골에서 이거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럼 반만 나오냐고요? 반만? 그럼 반만. 반만? 오케이. 자, 카메라 감독님 반만. 우리 성경가님은 쑥스러우시니까 반만 나오게 해주시고요. 네. 우리 온라인은 뭐 나오셔도 되니까 이제 말씀 전하시니까 목사님하고 통역가님만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만 나오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빈킹 요한 아론도스인에게 어떤 것을 보내고 싶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해주시면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7절까지 네, 보았습니다. 네. 이제 몽골 말로 우리 트랜슬레이트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거기 아프리카는 양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 그 마을에는 돼지가 있어. 하나님의 어린 돼지가 된 거야. 예수님이. 그래야 그 사람도 이해하니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야 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돼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양을 이제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아, 나 오늘 저기 내 형제를 그냥 내가 밥을 하고 막 내가 욕했어요. 내가 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양 끌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네 죄가 있는데 죄가 있으면 뭐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이제 가져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제사장 앞에 얘기해야 돼요. 아, 양 아까운데 아 요거는 좀 그냥 살짝 얘기 안 하고 좀 다음에 지면 이제 엎어서 좀 이게 한 번에 그냥 좀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죄를 졌는데 제사를 안 드리면 죄가 그냥 있잖아요.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죄를 안 질라 그래요. 죄 지면 양값 불어내야 되잖아. 비싸요 죄값이.
네, 이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주님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는 혼이 담힌 것, 인 혼이 아우힌 것, 인 혼이 산에 발힌 것, 이젠 그리스도스 적었어 누름이나.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그래서 제사장하고 왕하고 선지자 이 세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Christ, King and Prophet. 성령. 그 Holy Spirit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 미리 아는 자. 어떤 미르 군, 이제 보름 돌기 군 말상, 이 보름 군은 보르나스 어떤 아론 밑에 붙지만. 그래서 왕 제사장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모르고 그 말상 이 미르 군 보름은 보르니 어떤 밭에 밑에 붙어, 보르니 보르나 할차차 또 붙어.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뜻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인고로는 어떤 불한다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특히 어떤 희생 주일에 공무스들에게 해결한 지킬 주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등글대도 다하 불한. 여호와라고 여기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몽골에서는 탱글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 탱글이가 탱이 이제 하늘이란 뜻이에요. 중국말로 天天天天天 그래서 이 탱글이 신은 하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몽골에서는 탱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 오래전에 우리가 그 노아 여덟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를 했죠. 우라라타에 넘어서. 어디예요? 한반도로. 그래서 다 같은 가족이에요. 노아 여덟 가족에 다 같은 몽골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다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 저기 통역하는 이 자매는 이제 몽골 사람인데 남편은 또 한국 분이래요. 그럼 해. 왜 우리 다 가족이니까. 서울대에서 공부하시다가 만났어요. 13년 한국에 살았대요. 그것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전 몽골 사람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 이름만 좀 바뀐 저희 그 지역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 탱글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 죽는 거예요.
хүлэгдэн дандаа ингэж нүгэл үлддэг учраас дандаа ингэж үхэлд хүрдэг хүтэг байна. Тэрээр анжилсанбай영원히 사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홍홍 길에 누구 누울때 그 우르트 목 앤드르트 바삭 바삭 아담 아다 이 유스펜시스 홍 이스네 홍 바삭 아담은 누구 누울때 어찌라 빛보고든 다가앗 누구 누울때 부모스 누구 누울때 봤어 되게 우르트 봤어. 아니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사는데 죄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우울증 누구래서 봤던 빛나러 다니는 앤드르트가 우르트 우르트. 그래서 하늘에 탱글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네, 탱글도 그래서 하늘의 탱글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돼지가 왜 오셨냐 이거예요.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가져가서 그 소가 내 대신 죽는 걸 눈앞에서 봐야 돼요. 빛나는 내일 올 때 이게 헌 벌상 우크르치 뭐 양쯤 우리 앉지가 알지 누구지 어르신 누구지 음료스 테란지가 알지 테란지가 야 죽지 할 가르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리 음료스 빛나리 우크르치 누구지 음료스 아, 탱글이 하나님이 인간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 요기신 데서 빛나리 부흥 호칭 어떠 이래도 울트 부흥 농식 어르들의 아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래서 탱글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 탱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 어디 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나 어디 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른 다그치다 오른쪽 소라치다 비 어디 니트시 양사 그치는 배가 그때는 뭐 이제 핸드폰도 없었어요. 어디 가신 줄 어떻게 하냐고 연락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괜찮다고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탱글이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오직 한 분은 탱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오게 되면 꼭 나를 통해서
탱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 지 대화중 들킨 털 아다 힘주었음 그럼 대화중 들킨 털 싸우고 있을 그리스도서 남증 대화중 받치도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나를 따라오면은 꼭 나 있는데 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다 미니 나다 들킨 아다 미니 소가사 빠지 남아 다한 것을 야득주신 다들 대화중 받치나 그죠?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탱글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함께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살아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계속 이 죽음의 일들이 막 와요. 비드니 안드르스텐 비드니 우울츠 노글레스 болон янзан бүрийн үхлийн тийм янзан бүрийн явдлыг биднэрт их тохиолддог. Ич хэтэмнэ ма гутмул үгэ уурига салмэс. Үулц нүглэсээ болон бид нар ихэл зовлон үлдсгийн амьдрал дээр. Ич хэтэмнэ гамунэсо ма гээсо ирон гэ иже ма нэрэвая. Жэ ёнхянги. Эн үулц нүглэс шалтгаалаа одоо өвөгдөлтөөс хавуулаад ингээд бүгдэн биднэрт ирж байгаа янзан бүрийн муу байдлаар зовлон биднэрт ирж байгаа. 술을 마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버지도 술꾼이고 나도 술꾼이 짓고 돼요. 오, 아직은 말씀 받을. 아직도 아직은 받음, 비직도 아직은 받다 그때 했지만. 막 그 저 할아버지 때에서 누가 자살한 사람 있으면 아버지 때에서 누가 친척이 또 자살하고 또 우리 때에서 또 누가 자살 공격을 받아요. 아, 오로 오르한 아직 불쌍한 힘이 좀 있니 오후대부터 한 받을. 어떤 하마트 사태 힘이 있는 측선 답다 아임나서 불쌍했지 뭐 내가 힘이 있는 게 이제 아임나서 이제 불쌍했던 팀에 뭐 이제 불쌍했지 이제 이렇게 됐다가 나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주면 돼요. 이때 인 복디 예수 그리스도서 이득스네 아 예수 그리스도서 이득스네 인 복디 작사지 받다가 나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요 죄가 끊어지니까. 이 악한 영의 공격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아, 믿니 이 노블 적성적 것이라 이 모순스니 양등고리 모욤니 테르 모잡던 것 믿는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스 이득들 아다 믿니 스틸 니구슬 비어지거든요. 그 성경 우리 보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인데도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보고도 대신 용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팀워치라스 비드너 오르힌니니 누크게 갈산지 옴노스 비드너 무르클레 울드지 발도구나.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제 방언을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Speaking tongue.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막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나와요. 팀워치라스 비드너 기도하는 영어도 아닌데 우크치크 기도 방언을 처음 듣는 사람 좀 놀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하는 우리 가나한테 가서 우리가 하는 건 좀 방언이니까 놀리지 마 그랬어요. 아까 비트너리 호텔집 앞쪽에 부수들의 비트너 앞장 이 나스도 모르클리닉 앞쪽 집에 가야지라래 이게 진짜. 그리고 나하고 내 와이프는 이렇게 기도하면 병든 사람도 나. 그랬어요. 파스
дээр хэлэхдээ миний эхнэр болон би эднэр ингээд мөргөл үлдвэл өвдсөн хүн ч гэсэн зүгээр болно эпитмэ гэж хэлсэн. Кэ кана чоколатши анмира. Кана ури же гайдга хофмун нои шаман입니다. 샤먼. 샤먼. 무당. 가나만 요원 대책대로 이렇게 뭐 이마. 그래서 문화 인류학 문화 인류학 엔트로폴로지로는 크리스천은 다 샤먼이라고 불러요. 아, 어떤 게 뭐 서일반 서일 달라서 하루월 크리스 대책대로 뭐세 뭐게 자세 절판이 뭐. 한국말로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인 무자가 하늘과 땅 있는 사람인 자가 이제 두 개 있어. 하늘과 땅을 잃는 사람이. 아 사상서 무당 때 인 무 때 우선 요니 어쩔 때 이렇게 등글 바탕 가트리 분이 이제 저런 헛뜩.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아, 팀워치는 우승진 한진진 하루월 공, 가설, 등글이 있는 어떤 배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복을 받아요. 네. 등글 받은 가설, 마스코니 인게지 헐버죽 등이니 야마르와는 조사 한번 그 가설은 유일. 그래서 탱그리 신이 단골레. 그게 이제 단군으로 되어 있어요. 탱그리, 단골레, 단군 다 같은 말이에요. 아, 탱그리 버튼 뭐요? 탱그리 버튼 게드만 단골레 버튼 마지막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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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네 곡에서 왔다요. 네 곡에서 왔다. 옛날에서 단골레는요 무당을 뜻했어요. 네, 단골레 그때 사상서 곡 뜻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님의 그 탱그리 신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예, 원래는 무당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이게. 탱그리, 탱그리 가졌을 때 한번 탱그리 어디 혹시 멀리 믿는다 해주거든 내일 오이도 어떤 뭔을 해제. 그런데 사단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야. 거짓말하는. 사탄, 사탄, 네, 사탄 보여. 주특은 호들복니 아비마. 그래서 잡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무당인 걸로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뭘 흠듯이 양로한이건 손수 빗득득 긴 보너로 사는 호들복니 기득을 쌍. 그래서 크리스천은 큰 무당이에요. 제일 큰 무당. 크리스천은 감긴 텀. 왜냐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 탱그리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질문이 있대요. 아니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도 질문 있을 수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아 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니까 막 질문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괜찮아요. 뭐 하시죠? 이제 먹었어요. 반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신. 어떤 게 있을지 감기에 감고 맞나서 빛내리 마냥 그래서 잡기로 생긴 무당은 크리스천 앞에 가면은 붓을 못해요. 아,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크리스천 초대형은 아까 양전보린 주토르친 모델을 순순디뜨뜨 보너 가르치기만 봐도 이것도 자주 다칠 거야. 그래서 빛내 일도 되리 마.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 대중 빛내게 일티죠 아니 특징 우리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당이다. 아, 네. 어디 뭐 그냥 조그만 무당 들어서 설치냐 이거야. 무릎 꿇어 이거지. 아, 내가 그렇게 비유를 함긴 탐보이마. 대모처럼 보스보너를 미니온은 아다 양자 양자 무리인 바퀴 잡고 그저 쓰지 않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처럼요. 응. 아, 갈멜산 엘리야 우리 홍성 교사님이 갈멜산 1대 850으로 싸운 엘리야처럼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멜산 갔다가 오니까 정말 지어 인도해 주어 우리는 안 괜찮아. 이게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죠. 설교를 원고가 없어요. 탱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얘기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아니야. 빛을 어떤 게 너무 좋아가 컨텐글이 빛을 길 죽은 줄 죽자가 없어서 빛을 오르스틴 버터 사나와 유치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면 너무 아쉬워. 미안해. 빛 못이라 빛이 사이한 넘지 조금 빛 밑에서 뭐가 좋을까. 당신도 탱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전도요, 선교예요. 아멘.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던 거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복음 전도자들 또 예비 복음 전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또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호주에서 지금 다 이렇게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자, 안 들리네. 괜찮아요? 네. 여기 걸렸어요? 잠깐. 얘가 지금 회로가 좀 나갔나 봐요. 이거 한번 해볼까?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 선교지 오면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배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하나 원래 무당이라는 뜻은 좋은 뜻인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인데 샤먼이 원래 좋은 뜻인데 그거를 사탄이 안 좋게 잡신들을 섬기는 아주 그냥 그죠? 잡신들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게 하는 무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 뜻을. 마치도 무지개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내가 물로는 이제 사람들을 치지 않을게 하고 무지개로 약속 언약인데 그거를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이 무지개를 마치 자기들의 깃발처럼 쓰듯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바꿔 훔쳐버려요. 근데 방금 배목사님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은 최고의 샤먼 최고의 그야말로 옛날에 좋은 의미로 무당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보건 10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들의 무릎 꿇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진 게 기뻐하라. 왜냐면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다. 그 뜻하고 그 말씀과 지금 배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상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진짜. 아 괜찮아. 이거는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예. 주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귀신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북주토르 버튼 바글손스노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릎 옵득소득토 비비대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귀신들이 너희들 앞에 물을 꿇는 것에 기뻐하지 말아라. 아, 인손스널 아, 모손스치드로드 진예음은 읍득속치자와 피티익 바였다. 왜냐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가사 백스다 조세.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진 걸 기뻐하라. 하늘에 다 복된 이름만 불한 등급이면 그 피티익 바였다 그랬대.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샤먼 중에서 최고의 샤먼인 것이에요. 그게 뭐지라 크리스토스 이렇게 보면은 아 보드트라 함기 톰보그 이렇게 나 그게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아 그런 빈빈 누가 이 아론드루트가 같은 데 갔다 아론드루트가 보실 때 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복이 더 쌓이고요, 상급이 쌓여요. 아멘. 그 마치라 생각 너무 이틀도 보무스만 아짜라 들었다 인을 단다 일주일이마. 탱글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아, 탱글 버크는 이 어떤 호무스익 아워 스테이트 인비트스타이 파일스테이마.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잘못하면은 상을 안 줘요. 비트라다 호흡도 되고 싶어졌어. 버로도 비트 샤그네도 못해야지.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상을 안 줘요. 히디 하얄 때지. 아다 보로졸 히웰 샤그날 빌릭 болох утгүй үлээ. 근데 그게 더 사랑이에요. 인치 그상 니 төрлийн хайр юм а. 잘못한 걸 보고 상 주면 아 나는 이게 잘하는 건가 보다 하고 더 잘못 나가는 거예요. 보로졸 히체 다튼 테린 샤그날득지 юм уу 사일득지 юм уу 되고 тэр хүн ингээд бүр буруу тал руугаа ордог байн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이 선교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탱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게 일을 하게 하세요. 아다 이게 탱글 부르한테 이렇게 비즈니스 아다 남북스 비즈니스 아다 부르한 탱글만 팀 их үндэтгсэн ажлыг хийхийг зөвлөд юм 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막 얼굴이 피듯이 인생이 펴요. 아멘. 팀 우치라스 아다 비드너리 нүүр царай сайжирдаг тавигддаг гэдэгтэй адилхан бид нарыг амьдарч гэсэн ингээд сайжирч ирд юм аа. Хананимын ий ирэл үеэсээ үрийг сэвшин. Аа. Бурхан Тэнгэр маад энэ ажил үйлсийн төлөө бид нарыг бүтээж бий болгосон юм аа. Яруу бүрэн сэвшин паш. Аа. Та нарыг та бүгдийг бид бүгдийг одоо Бурхан Тэнгэр маад тийм үйлс зориулахыг хүсдэгэ.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법인카드 나와요. 법인카드. 하나님의 법인카드. 아다 불한 댕그리 하인 사나악 아울거지 이틀구에스 비드나스 지식사 사오스 사인조소드 우스테 내가 한번 인생을 쫙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는 아 그만하라고. 끝났어요? 책 책? 아, 괜찮아 이거 저기 있어. 그래서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아 오늘 이제 몽골에서 이 집회는요 몽골 사람들을 포함한 예배예요. 오늘은 모르겠어. 남자만 먹주대 복대 카메라상 한번 남자 봤대 봤잖아. 그래서 갑자기 노래해야지. 이거 통역하지 마.
상교제 비용이에요, 이런 게. 그죠? 뭐 우리가 다 뭐 못하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게 실수가 없어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아, 버컨 탱글만 얀전버린 팀, 보로 히트구마, 얀전버린 알다, 바락구마.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 알면은요 당황할 것도 없어요. 인북 올때 아다 바쳐가 였지만 북한 땡글만 늦었으면 오치라스 올때때지 아 비어차 올렸을 때 아직 바쳤지만 이거를 즐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인북에게 후대잡지 아다 인북한테 빨리 올샷득 바쳤을 때 북한 땡글때 빛내리 득득 오치라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댕글만 믿느리 하이르득 믿느리 이득득 오치라스 요네스 애드구이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놓고 축복기도를 계속 우리가 몽골 지나다니면서 계속 했어요. 아멘. 팀 오치라스 몽골이 타이른 아이다. 타이른 아이다 믿느리 몽골이 이별 때 아웠어요. 이게 집안다 모르겠어. 그래서 하늘과 땅에 이어주는 사람이 가서 그 지역을 기도해 주면요 그 땅이 고쳐져요. 아멘. 북한 땡글스 예수스테 이틀때도 남자치지모 이틀치지모 빛자링게 틀 가사를 볼건다 어치용 남자도 울들 모르겠어 울들 틀 가사를 직선 아루스테이마.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가족들 안들때 흐뭇 짓은 어떤 게 오스트라 사양 다다라 이게 사한 왔더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희 보러 이 몽골의 지역 교회를 또 세우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미국에서 몽골 비행기 되게 비싼데요? 팀 오치라스 만나 북한 땡글만 빛내리 몽골도 오르스티한 수미 라이브스테이가 고수죠가. 그래서 진짜 원하시면은 어저께 별 보러 가는데 막 눈도 오고 구름이 칵 쳤었어요. 우측들 빛내 몽골도 이렇게 어타카렸어. 땡게 이렇게 보르 그래서 별을 보면은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네, 주님한테 이렇게 딱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보면 몽골의 지역교회에 네. 별이 나오면? 별이 나오면 어제 그냥 사람은 뭔 줄 알겠다. 구름이 많이 왔어요. 희루에 인 우울릭 사람 옷 비든 다락팀 받아 인 몽골 비든 숨에 배울 수단 뱅기지 비 버흥이하 알카팀 뱅기지 비 바타라 바타라 봤어.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데 막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쫙 거치기 시작해요. 보셨죠? 아멘. 그래서 탱그리 하나님이 몽골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팀 오치가 탱그리 부르만 몽골이 하야를 이외되긴 배나 그쳤어. 주님의 뜻이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든 부르님은 구슬 빌딕 모르겠잖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탱그리 하나님 이든 부르님의 감사합니다. 알았다. 우리를 통하여서 빛나라 담조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나라 담조상 이 어떤 흐뭇 다닉 예수 그리스도스 믿듯 받으신 덜 빛나라 이래신 듯 바였다. 이 몽골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들을 세워주기 원합니다. 이 몽골 아저들 불한 댕글때 이득득 이득치나라 빛나라 어떤 몽골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틀때 몽골초다 어성 다니 몽골초다 어성 다니 이틀때 고모세 어성 받기 빛나라 고수잖아. 여기에 모든 하늘의 복과 물권과 인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가들 이틀때 다니 알뜰니 다이어트 할게 빛나라 고수잖아.
우리 몽골 선교, 우리 보내는 선교사, 우리 가는 선교사 위에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몽골 байдаг 남들치 болон итгэгч нартаа таны сэтгэл хүрэхийг хүсэж байна.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온라인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르글이익 선수자 온라인에서 선수자가 모르글 이태치 나스다 직선 다니 이늘을 구시잖아. 댕그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멘. 댕그리만 구슨 일기 구시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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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송가 258장 계십니다. 아껴다가요. 자,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을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덮게 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소 감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소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젊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 안 없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지교회, 로컬 철치 지교회를 세울 건데요. 본당은 마더 철치는 우리가 라스베가스 미국에 있어요. 글로벌 철치. 근데 여기 이제 로컬 철치 세우면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운 아노. 아노. 아노 할 때 일본말로 아노. 아노 됐을 때 아노. 우리 아노 우리 자매님께서 통역을 동시 통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설교 때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도 하고 원래 우리 여기서 만난 시프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원래 어제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저께 학교에서 100년 중학교가 100년
주년 기념이라고 무슨 대회가 있어서 못 왔다고 그래서 늦게 이메일해서 죄송하다고 계속 연락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할 때 몽골 친구들 올 때도 우리 통역관님이 이거 통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걸 왜 오늘 몽골로 왜 했냐면요. 이걸 저희 유튜브에 올리면 몽골 예배하고 또 몽골말로 올릴 거예요. 타이틀을. 그럼 그 몽골말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볼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현 전도사님이 이메일 주소를 좀 받아주셔서 저희가 여기 와서 할 때 항상 통역 신청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가요? 남편한테 가야죠. 언제 가세요? 이번 달. 이번 달에? 그럼 언제 또 오세요?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계속 한국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요? 서울이에요? 무슨 동?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할 것 같은데 경기도 쪽으로. 아 그래요? 네, 지금 성수동에. 그래 저희 한국에도 뭐 직위가 엄청 많으니까요. 일단 이메일은 하나 주세요. 네네네. 네,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기 계실 때 또 한국에 계실 때도 저희가 초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몽골로도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몽골말로 또 올려야 돼요 계속 이제. 네네네. 네. 연락처 좀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죠? 이제 임명장. 네, 임명장 수협식이 있고요. 안수식이 있습니다. 자, 제가 호명하면은 나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례식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앞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호명 받으신 분들은요. 먼저 글로벌 홈저치에서 유스 and music pastor, youth pastor and music pastor로서 청년 전도사, 청년 전도사, 음악 전도사로서 김강현 전도자님 나와주십니다. 네, 글로벌 홈처치에서 우리 김강현 복음 전도자를 유스와 뮤직 패스터로 임명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우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안수 일명 네. 안 하고 싶은데 아니요 알았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김강현을 글로벌 조치에 유스 페스트와 음악 페스트로 임명하노라. 아멘. 박수. 들어가시면 돼요. 자. 네, 다음은 이화성. 임명장은 못 받더라도 네, 임명은 오늘 하죠. 먼저, 우리 네. 이화성. 네. 네. 다음은 이화성 전도부 전도사님 모십니다. 자, 임명하겠습니다. 안수하십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화성 복음 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전도부의 전도사로 임명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임명장은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전도사님 될 거네요. 네. 우리 다음은 미디어 전도사님, 우리 김혜린 전도자님.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김혜린 복음 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미디어 전도사로 임명하노라. 아멘.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서 임명장을 받으십니다. 다음은 우리 글로벌 홈처치의 관계 전도사로 유영진 전도자님. 감사합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영진 복음 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관계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별의 담당자님. 상이면서 정식 임명장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화성 지역교회 담당자님.
지역교회에 우리 글로벌 홈처치의 지역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은 이제 이 지역에 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지역교회에 우리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화성 복음 전도자를 지역 글로벌 홈처치의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울란바토로. 본인의 지역을 지역장님들은 본인의 네. 그 지역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액자에다 걸어놓으시면 이제 글로벌 업체체 정식 지역교회에 출석하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지역교회 담당자님 용인 지역입니다. 네, 유영진 보금전도자를 용인 지역 글로벌 홈처치의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피로배. 김혜린 보금전도자님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지역 얘기해 주시고요. 지역들은 네. 네, 성남. 네. 우리 김혜린 복음 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성남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글로벌 홈처치 담임 목사 피로배. 다음은 노원구의 지역교회 담당자님이신 이태숙 복음 전도자님. 이태숙 복음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의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피로배. 축하합니다. 인정과 다음은 강영애 지역교회 담당자님 복음전도자님이신데요. 강영애 복음전도자님 예배 드리시면 그 지역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고양. 고양. 네, 고양. 강영의 복음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고향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피로배. 이 지역교회 담당자들이 이사 가시면 또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정민자 지역교회 담당자님 대구 지역입니다. 정민자 복음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대구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피로배. 할렐루야. 대구 가져갔어요. 자, 다음은 리디아 곽경호 지역교회 담당자님 나와주십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입니다. 곽경호 리디아 복음 전도자를 경기도 광주 글로벌 홈처치의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피로배. 다음은 김진애 부산 지역교회 담당자님 복음 전도자님이십니다. 김진애. 김진애 복음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부산지역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피로배. 다음은 김성진 지역교회 담당자입니다. 김기란 복음전도자님. 김기란 복음전도자를 글로벌 홈처치 대전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피로배. 감사합니다.
김현작은 우리 강원도 지역교회 담당자님이십니다. 함장은 복음 전도자를 글로벌 처치 강원 지역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1호회. 다음은 김보경 복음 전도자님. 영등포 지역교회 담당자님입니다. 김보경 복음전도자를 글로범처치 영등포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글로범처치 한 목사 필요해요. 다음은 송창수 우리 충청도 지역교회 담당자입니다. 송창수 복음전도자를 글로범처치 충청도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필요해.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강현 지역교회 담당자님, 강남 지역교회 담당자님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새로 오픈한 지역교회입니다. 김강현 복음전도자 전도사를 글로벌 홈처치 강남 지역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10월 9일 2022년 담임 목사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강남 지역에 또 섰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례식이 있겠는데요. 우리 세례 받으실 분 여기를 이렇게 줄을 쫙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대수로 세 부대. 물을 여기다 좀. 수건을 하나. 네, 수건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남 전도사가 우리 세례 받고 나오신 분들 수건으로 네, 대단히 좀 닦아주세요. 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주영 예비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아멘. 박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혜린 전도사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령의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석희 예비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성주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어떤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글로벌 전치는 직분이 이미 있는데 세례를 지금 받나. 수많은 교회 세례를 거의 다 받으셨지만 배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교 집단에서 받은 분들이 다시 세례 받고 싶다고 하셔서 하지
거죠? 주님이 허락하셔서 다시 세례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진의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파니 예비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희숙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창석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태석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민자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혜원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리디아 곽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우유무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미양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현정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보경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기란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영진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미자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진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원우 예비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장은 복음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화성 전도사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혜원 예비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지현 전 복음 전도자를 세례하노라. 아멘. 다 하셨나요? 아, 우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강현 전도사를 세례하노라. 아멘. 출세와 기도를 좀 올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영가하는 거 배웠죠? 영가하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한국말로만 하시는 분들은 한국말로도 영가를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방언 기도, 방언 은사 성령에서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영가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영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그 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도 Welcome to use the Bluetooth speakers.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자, 감사 올릴 게 많죠? 우리 지역교회 전도사님들 임명받으셨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임명받으셨고 세 분의 임명장은 일본에서 드리겠고요. 한국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임명장은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세례를 주신 분들이 대교 집단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세례를 주신 분들이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면 그죠? 그게 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서 다시 세례들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 영과 올려드립니다. 전하님 찾아주세요.
지역교회 담당자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오로지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고 인생의 자랑에 사로잡혔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돈에 더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발 한 걸음을 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저희는 매일매일 호흡할 때도 눈을 뜰 때도 말을 할 때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을 당신 앞에 약속합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군사들에게 성령 불세례를 주사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인본주의로 살지 아니하며 매일매일을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여쭤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충성으로 담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저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잠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또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찾으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주님 명령하신 세례를 받고 또 이 주님의 명령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속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물세례 받고 이제 불세례 이제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성령의 불로 달궈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생명 살리는 그 일이고 우리가 그 권세를 쓰며 나가기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몽골에 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과 함께 선교하며 주님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떠나가지만 성령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뿌린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담당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숲을 이루고 참 주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교통 역사하시니 주님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작정하며 주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완수하는 데에 주의 모든 권세를 써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처치 복음 전도자님들, 예배 복음 전도자님들, 성도님들, 우리 또 인터넷 가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 광고를 빼먹었는데 점심은 뷔페에서 먹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도사 또 지역교 담당자로 임명받으시면서 또 새롭게 그죠?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너희가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으면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하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에서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달라고 내 교회님까지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주님께서 소신됩니다. 부패를요. 아노 자매님 예수님 혹시 영접하셨나요? 영접? 예, 믿으시나요? 모셔드렸어요? 마음에? 제가 종교는 없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들어봤어요. 예수님 혹시 나의 가이드해 주시는 주인을 혹시 영접을 하고 싶으신가요? 믿고 싶으신가요? 말씀들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종종 교회 말씀 갖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교회를 가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탱그리신이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러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매님의 그 공격하는 거를요, 가게 흐르는 거, 공격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는데 지금 혹시 예수님을 딱 믿고 싶으세요? 네,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할 때 우리 계속 연락할 거니까 말씀 들어주시면 같이 영접하지요. 아멘. 오늘 우리 아노, 우리 이쁜, 우리 똑똑한 우리 통역가님의 이거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제가 편집하면서 올릴 테니까 우리
빨리 또 먹으러 나가죠. 준비해서 나갑니다. 네. 출발합니다.